복지TV 뉴스 24에서 새롭게 마련한 시간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복지TV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해온 나도 말 좀 합시다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나볼 텐데요.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봅니다. 시청자가 전해온 현장의 목소리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할 때 1층에서 4층까지 비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아동, 노인,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1층하고 3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의 2층하고 4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데 이 부분이 예산 낭비라고 하고 그리고 법적 근거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예, 이렇게 대전시 의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발언을 한 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법적 기준이라는 건 항상 최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들은 1층하고 3층에만 이용을 하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마련하겠다는 거는 장애계에서는 박수를 쳐줄 일인데 의원이 그걸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하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만들어야 되는 그 대전시 의원이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는 대단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계에서도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아직도 장애인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가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의회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예산 낭비라고 발언한 대전시 의회 관계자를 규탄하며 장애인 인권 차별적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총연합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대전시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